있잖아요, 대표님. 우리는 무슨 사이가 맞을까요? 우리는 김진혁 씨랑 나는 상사와 직원이죠. 저도 오는 내내 생각해 봤어요. 회사 대표님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. 나름 책임감 있는 장남으로 자랐고, 군대도 갔다 와서 철부지는 아닌데, 왜 달려갈까? 우리 사이가 좀 애매하더라고요. 김진혁 씨, 우리라는 표현은 좀 보고 싶어서 왔어요. 보고 싶어서. 난 선택했습니다. 당신이 혼자 서 있는 그 세상으로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. 저 돈 좀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살 테니까 저랑 라면 먹으러 가시죠. 뭐야? 그 사람이 김진혁 씨였어? 진혁아. 남남 저것이 사람이야. 휴게소는 차 막히니까 오늘은 저랑 편의점에서 컵라면 드시죠. 나의 이 감정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. 아직은 나도 모릅니다. 지금의 나는 당신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것. 그것입니다. 진혁 씨,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, 나.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표님이 하신다. 장난 아니에요. 나는 대표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돼봐야겠다. 결정했어요. 사랑이 비춰질 때 쏟아지는 별처럼. 나는 사랑이 뭔지 책으로 배웠어요. 그래, 그런 게 사랑이구나.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. 이제 선명해요. 덕분에 그런 게 뭔지 선명합니다. I'll go wherever it leads to you. Oh, take... 나는요, 수윤 씨가 어디에 가 있든 누굴 만나야 하든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. 수윤 씨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니까. 어디에서 뭘 하든 마음은 나한테 와 있잖아요. 맞죠? 나 좀 어색했죠? 응? 부모님께서 불편해하지 않으셨나? 에이, 어색하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나 보다. 엄청 잘 어울리던데? 나 완전 깜짝 놀랐잖아. 진짜? 어머, 이런 것도 직접 다 담그세요? 하지 마요. 정말 맛있어요, 어머니. 그만해요. 내가 언제 그랬어. 너무 멋지세요. 그만해요. 그만해요. 하지 마. 하지 마. 날 바라보는 두 눈에 사랑이 비춰질 때 쏟아지는.
딱 이렇게 이렇게 와줘요. 이젠 상상도 안 돼. 수현 씨 없는 시간들은 내 시간이 아니야. 사랑,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. 나는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요. 진혁 씨.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도 돼. 근데 나한테도 같은 걸 기대하지 말아요. 난 약속 지킬 겁니다. 내가 당신에게 했던 그 많은 말들, 약속들 지켜나갈 거예요. 힘든 결정을 하고 있어요. 힘든 거 알아요. 하지만 이건 알아야 해. 당신은 이별을 해요. 나는 사랑을 할 겁니다. 다시 내기해요. 당신의 이별이 이기는지 나의 사랑이 이기는지.